TV의 TV. 게임을 하다 보면 이 캐릭터 누구랑 닮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 드시죠? 그래서 이번엔 게임 팬들이 인정한 게임 캐릭터 닮은 꼴 유명인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2016년 리우올림픽에서 화제를 모은 여자 배구팀. 비록 메달권엔 들지 못했지만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한 선수들의 땀과 노력이 온 국민들의 찬사를 받았는데요. 그런데 게임 팬들 사이에서 화제가 된 건 따로 있었으니 바로 김희진 선수의 외모였습니다. 게임 오버워치 캐릭터 자리아 닮은 꼴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오버워치 게임 속 자리아는 러시아 출신의 여성 운동선수 및 군인 캐릭터입니다. 195cm라는 신장과 남성 못지않은 커트머리가 강한 인상을 형성하고 있고요. 게임 내 분류도 돌격형인 점이 김희진 선수와 비슷하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어떤가요? 이번에 카카오 프렌즈 캐릭터와 닮은 꼴 연예인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카카오 프렌즈 캐릭터 프로도 하면 바로 배우 신성록 씨가 생각나시는 분들 많으시죠? 신성록은 카카오 프렌즈 강아지 캐릭터 프로도를 닮아 가장 먼저 화제가 됐었는데요. 한 네티즌이 신성록과 프로도를 비교한 사진이 공개되면서 큰 관심을 받았는데요. 덕분에 카톡기라는 별명을 얻은 신성록 씨는 카카오 프렌즈 팝업스토어 오픈 기념 팬사인회를 갖기도 했습니다. 카카오 프렌즈 캐릭터 라이언과 닮은 꼴로 지목된 연예인도 있는데요. 바로 배우 강신일입니다. 동글동글 부드러운 인상과 짙은 눈썹이 강신일 씨와 비슷한 것 같기도 하네요. 그리고 대세 배우 류준열 씨도 카카오 프렌즈 캐릭터 네오를 닮았다고 해서 화제인데요. 정한 역의 류준열이 큰 인기를 얻으면서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에 류준열이 네오라는 제목의 패러디 그림이 퍼졌다고 하네요. 그 외에도 카카오 프렌즈 캐릭터 튜브 닮은 꼴로 지목된 혁오밴드의 리더 오혁 씨도 높은 싱크로율을 보이고 있고요. 카카오 프렌즈 두더지 캐릭터 제이지와 가수 데프콘은 외모뿐 아니라 모션도 비슷해 거의 완벽한 싱크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게임 캐릭터를 닮은 연예인들이 많다는 건 그만큼 게임에 대한 관심도 높다는 걸 입증하는 것 같습니다. 헝그리의 TV!